잘 지내셨어요? 네, 잘 지냈어요.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FA 대박을 터뜨리고 나서 지금은 운동 잘 하고 있고 현대모비스 팀에서 한 일원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지금 이 모비스랑 같이 하는 비시즌은 어떤지 새로운 감독님, 새로운 선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네. 이런 변화를 좀 주고 싶었어요. 제 농구 인생에서 어찌 보면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지금 감사하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. 얼굴이 폈어요. 잘생겨졌네요. 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아 그러네. 네, 머리 삭발하고 있었어요. 다른 팀에 있었을 때 모비스의 비시즌이 혹독하다는 맞아요.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네. 실제로 겪어보니까 좀 어떤지 운동량은 운동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운동할 때 감독님의 그런 카리스마 때문에 약간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너무 집중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근데 정말 너무 만족하고 그래 보여요. 행복하게 잘 운동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만큼 힘들겠네요. 힘들죠. 근데 뭐 계속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좋아서 얘기하는 거예요. 이대성 선수랑 친하죠? 네네. 이대성 선수가 뭐 모비스에 대한 조언 같은 거 안 해줄까요? 그냥 모비스라는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네.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문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. 유재학 감독님의 영향이 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네.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같이 농구를 하고 싶었는지?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감독님께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 유재학 감독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비스라는 팀 그런 문화나 그런 조직적인 시스템 그런 것도 배워보고 싶었고 군대를 다녀온 후랑 그 전이랑 많이 다르다고들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뭐가 달라요? 군대 갈 때 제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둘 낳았거든요. 그래서 그게 더 달라지는 거죠. 그럼 너무 보고 싶었겠다. 군대에서요? 네. 저는 사회복무요원에서. 아니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잠깐 그 장재석 선수 인터뷰를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직업이 사랑꾼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랑꾼입니까? 아니요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좀 친구들 중에 좀 조언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 대성 대성 결혼했잖아요, 그렇죠? 네. 네 아직 몰라요, 아무것도 몰라요. 아 진짜요? 네, 너무 오마이갓. 경상도 남자라서 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장재석 선수가 자기 관리의 1인자라고 탄산을 아예 안 먹었다고 어릴 때 키 크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 탄산을 아예 안 먹고 커피 그런 것도 안 먹고 지금 단 거 막 키는 언제 컸나요? 계속 7cm씩 계속 컸어요. 10살 때부터. 10살 때부터요? 중3 때가 187인가? 그때 인기가 많았어요. 187때. 인기가 어느 정도였어요? 네, 혹시. 축제하면 보는 마이브로. 그때 농구 감독님이 다 삭발을 시켰어요. 이제 축제 때 못 놀게 하려고. 또 거기에 또 못 놀면 안 되니까 가발을 하나 써서 가발을 쓰고 놀았어. 중앙대 한 획을 긋는 그 베스트 멤버로 활약을 하면서 좀 농구의 재미도 대학 시절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. 그 52연승 멤버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어요. 그 52연승하고 53번째 게임 때 네. 제가 처음으로 엔트리 들어갔거든요. 아 그래요? 그때 졌어요. 좀 그만두고 싶었을 때는 없었나요? 중학교 때? 중학교 때요? 네, 중2 때. 왜요? 그런 체벌? 아. 선후배 체벌 이런 것들. 어렸을 땐 또 그런 네. 거 있으니까. 저는 그래서 중3이나 고3 때 네. 체벌을 거의 아예 없앴어요. 아, 후배들한테? 네. 제가 체벌이 아예 없었는데 네. 딱 한 번, 고3 때 한 번 했어요. 체벌. 뭐요? 전준범 선수. 준범 선수가 전주훈련에 갔어요. 30초에 한 번만 들어오면 운동이 끝나는 건데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데 끝까지 안 들어온 거야.
왜요? 그냥 고집 있어가지고 자기는 안 어머나. 된다고. 그래서 그걸 27번인가 된 거예요. 전체 다 중거미 때문에. 오리온에서의 그 농구 인생은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. 정이 많이 들었던 곳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농구 선수에 있어서 제가 아직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변화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우리 루키더바스켓 팬들한테 저도 현대 모비스에서 많이 성장해서 좋은 선수가 되고 루키더바스켓도 잘 성장해서 박지영의 바스켓 데이트 안 보셨어요? 이 잡지는 처음 보는 거 같아요. 그쵸. 잡지를 찾아보고 이러진 않으니까 많이. 저희 한 6년 넘었죠? 아, 6년 넘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선수 만나고요? 네. 60번째네 내가. 그러게요. 되게 오랜만에 하나하나 선수 없어서. 아니에요.